네, 키워드 경제 앞서 속보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를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을 했다는 소식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전 대표는 앞으로 미래통합당의 선거 총괄을 맡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경제 핫이슈 키워드로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키워드 경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오늘 준비한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나는 안 판다. 누가 뭘안 판다는 거죠? 네, 이제 2020 고위공직자들의 정기 재산 공개가 됐었습니다. 아, 그렇죠. 뭐 핵심 내용들은 역시 이제 장차관급, 네. 그다음에 청와대 참모 인사, 그리고 국회의원 이렇게 나눠보고 있는데요. 네. 전체 통계를 말씀드리면은 뭐 국회의원, 뭐 장차관 합쳐서 3분의 1은 다주택자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요? 행정부 쪽으로만 보면 예. 이 장차관, 청와대 인사 49명 중에서 16명. 33% 정도죠. 네. 다주택자인 것으로 파악이 됐고 그래요. 어떤 분들이 있나 봤더니 강경화, 이종옥, 최기영, 박영선 장관 등이 있고요. 예. 청와대 쪽에서는 이호승 경제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그리고 또 노영민 비서실장 등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 정부 저희가 뭐 부동산 얘기 자주 했지만 부동산 맨날 다주택자들 그냥 너 사는 거 빼고는 다 팔아라 했던데 결국 본인들은 안 팔고 있었다는 건데 네. 근데 노영민 비서실장 지난해 12월에 일단 또 자기 이제 청와대에 재직한 사람들한테도 팔라고 했는데 정작 본인은 안 팔았나 봐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언론 보도들을 보면 가장 다주택자 중에 많이 언급되고 예. 주목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노영민 비서실장인데요. 네네. 실은 이제 집이라는 게 뭐 사면 사는 거죠. 또 그렇죠. 건전하게 재산 증식을 했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네. 바로 이 노영민 비서실장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당초 예. 이제 12, 16 강력 규제 대책 나왔을 때 네네. 수도권 내에 두 채 이상이 있는 청와대 참모라면 네. 파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네. 일종의 이제 당시에도 논란이 좀 있었죠. 네네. 사적 재산권 인정해야 되는데 이런 말이 어떠냐 이제 그 말 때문이기도 한데요. 네네. 정작 지금 노영민 비서실장은 두 채를 갖고 있고요. 그렇죠. 한 채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네. 신고가액은 5억 9천만 원으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예. 작년보다 한 1억 3천만 원 정도, 1억 2,800만 원 올랐고요. 또 하나는 네.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아파트인데. 아픈 지역구네요. 예, 이 아파트는 이제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 노영민 비서실장은 왜 안 팔았지 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한 보도는 크게 두 개입니다. 네네. 첫 번째 청와대 반응은 당시에 노영민 실장이 한 워딩이 예. 규제지역, 그중에서도 수도권 내에 두 채 중에 한 다주택자는 팔아라였는데 예. 지금 노영민 실장은 한 채는 서초구 반포동이지만 한 채는 충북 청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안 팔았다는 논리가 되는 것이고요. 네. 또 한 곳의 보도는 그 아파트를 내놨는데도 경남에 아파트를 내놨는데도 지금 팔리지가 않았다. 또 이런 보도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글쎄요. 뭐 청주니까 다주택 별 문제 없다. 이게 뭐 얼마나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솔선수범 강조했던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홍남기 경제부총리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한번 들어보시죠.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합니다. 다주택 및 고가 1주택 보유 부담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양도세 혜택을 엄격히 제한하여 불로소득에 대한 기대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경제총괄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다주택자였던 거죠? 네. 근데 좀 더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 예, 다주택자 예. 신고에는 이제 분양권도 포함이 됩니다. 아, 예, 즉 예. 아직 건설은 안 된 거죠. 그래서 입주가 안 된 그런 상황인데 네, 네. 홍남기 실장은 일단 두 채입니다. 경기도 의왕의 아파트가 있거든요. 네. 그 당시에 약 한 6억 1,300만 원 정도 대의 신고가액으로 돼 있고 또 한 곳이 세종시입니다. 네.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고 현재 중도금 2회를 납부했다라고 하고요. 본인은 마포구에 이제 전세로 거주를 하고 있는 이제 네. 그런 상황이 됐는데 왜 안 파냐 분양권도 1가구 2주택자 아니냐 이제 여기에 네. 대해서 홍남기 부총리는 이거는 이제 일시적인 2주택자고 네. 세종에 다 아파트가 완공되면 이걸 처분을 하고 세종에 입주하겠다는 얘기를 또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향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 부동산 시장 좀 보면 그때 정부가 팔라고 했을 때 팔았던 게 나았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던데요. 그렇죠. 이제 작년 12월, 올 1월과 상황과 네. 지금 3월의 부동산 시장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주식시장만큼 코로나19에 대폭락하지는 않았지만 예. 거래 절벽이 나오면서 급매물들이 막 소화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금매물들이 주로 소화되는 곳은 어디냐? 역시 많이 올랐던 지역들. 뭐 강남이라든가 또 마용성 지역들이 금매물 뭐 3, 4억, 5, 6억 뚝뚝 떨어진 것들이 체결이 되고 있어서 많이 오른 곳이 저렇게 낙폭도 큽니다. 그러니까 현 상황을 바라보면 뭐 작년 말에 처분을 했었다면 뭐 시세도 그렇고 마음도 편안하지 않았을까라는 또 하나의 좀 뭐 웃을 수 없는 그런 후일담들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부동산 정책 신뢰도 높이기 위해서는 이 고위공직자들의 설선수범이 우선돼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